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예요. 어차피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나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나 뭐 그놈의 그놈 아닙니까?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적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죠. 맞지? 가게 크기는 코 크네. 맞나? 크기분의 내적으로 정리하면 끝난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별 내용 없다. 맞지?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정리한 거고 실제로 가게 크기는 얘니까요. 뭐 이걸로 언급하겠죠. 됐나? 일반적인 가게 크기는 예각을 언급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코사인 값은 일반적으로 양수로 나온다. 됐니?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정리할 때는 코사인을 양수라고 가정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준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평행, 수지 또 나왔죠. 평행은 뭐다? 실수배 느낌 맞지? 실수배니까 각각의 성분도 실수배가 성립하고 수직은 내적하면 0 나온다. 성분으로 정리하면 성분의 곱은 그러니까 성분의 곱의 합은 0 나온다. 이해됩니까? 뭐 이런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번 봅니다. 1번 두 직선이 나왔어요. 두 직선의 방향 벡터 이제 눈에 보입니까? 두 직선의 방향 벡터는 첫 번째 건 얼마인데요? 2,1. 두 번째 방향 벡터는요? a,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첫 번째 방향 벡터를 쌤이 u1이라 하면요? 됐나? u1은 어떻게 돼요? 2,1. 두 번째 방향 벡터를 u2라고 하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1. 그럼 일단 벡터는 두 개 나왔죠. 자, 코사인 값 구하라 했는데 아니에요. 코사인 값 구하는 것도 아니네요. 가게 크기가 45도래요. 맞나? 그러면 우리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코사인 아니면 U1, U2 내적으로 풀어도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코코넛을 풀든지 내적으로 풀든지 뭘로 풀어도 된다 했잖아. 맞지? 맞나?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코사인 45는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아니면 내적으로 풀까요? 코사인 45로 해볼까요? 그러면 크기죠. 앞에 거 크기가 얼마 돼요? 제곱 제곱도 하고 루트 옵니까? 얘 제곱하면요? a제곱 플러스 1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돼요? 내적이죠. 내적. 내적은 성분의 곱 그리고 합. 맞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1 끝나는 거죠. 근데 코사인 45가 우리 뭔지 안다고. 얼만데요? 네? 2분의 루트 2. 그럼 얘들끼리 곱하고 얘들이 곱해도 성립하는 거죠. 얘들이 곱하면 얼마돼요? 4a 마이너스 2가 얘들이 곱하면 루트 안에 일단 10 들어가 있으니까 10a제곱 플러스 10입니까? 양면 제곱하면요 16a제곱 됐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플러스 4는 10a제곱 플러스 12가 이게 뭐 단순 정리니까요 지금 이걸 해줄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렇게 나옵니까? 이를 갖고 나면 3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은 0이가 그러면 3a a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하면 되겠네. 그럼 a 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뭐 별로 영 없죠 그것도?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은 평행하되 일단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평행하다 했던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 뭐 이 두 놈의 방향 벡터는 실수배다. 방향 벡터는 실수배. 맞지? 형태야? 똑같다.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첫 번째 방향 벡터 얼만데요? 1, 마이너스 2. 맞나요? 두 번째 방향 벡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a입니까? 자, 일단 세 번째 것도 적어놓긴 합시다. 세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1, b가. 자, 문제에서 요거 두 개에 대한 언급으로 첫 번째 조건을 줬어요. 뭐 하고 있다? 얘들 둘이는 평행하다. 평행하니까 1, 마이너스 2.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실수배할 때 문자를 A쪽에 K 이렇게 곱해버리면 나중에 정리할 때 힘듭니다. 맞죠? 맞나? 그래 귀찮으니까 뭐한다? 마이너스 2, A랑 K에 1,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라 했어요. 똑같은 건데 실제로 똑같은 건데 나중에 식이 좀 복잡해지면 꼬여요. 그래서 문자가 하나가 잡혀있으면 다른 쪽에 K 곱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K랑 마이너스 2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 되버립니까? 그럼 마이너스 2랑 얘랑 곱해버리면 A값 얼마 돼요? 4. 일단 A는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 내용 또 볼까요? 뒤에 직선 쟤는 첫 번째 놈이죠. 첫 번째 놈은 이 세 번째 놈과 뭐 하대? 수직이래. 그럼 얘들 둘이의 내적하면 무조건 뭐 나올 거다? 빵 나올 거라는 거죠. 맞나? 두 벡터가 수직으로 이루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U1과
U3는 내적하면 1, 내적, 마이너스 1, B가 되고 이놈은 0 나올 거다. 그럼 내적하면 상분의 곱에 합이잖아. 그럼 애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애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B니까 두 개는 0, B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분의 7. 됐나요?